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장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하락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장의 코츠 테크놀로지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한해운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25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하락폭이 좀 과도한 국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역시 좀 휴장 이후에 월러 연준 이사의 좀 발언으로 인해서 좀 하락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말에 피벗을 기대하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역시 지금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2500선이 좀 깨진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하락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강한 상승을 좀 현재로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좀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 실적이 좀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도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만만치 않은 뭐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이 어떤 지주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죠. 근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떨어뜨리는 이유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관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됐던 부분이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좀 이 전망치가 좀 낮아진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면서 뭐 지수가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 부분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부분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었고 뭐 엔비디아와 AMD도 주가 상승했기 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수 특성상 이 IT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중 끝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비록 상승 하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에는 상승해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낙폭이 과대하면서 어떤 그 현금 비중을 갖고 간다는 것보다도 저는 낙폭은 좀 제한적으로 앞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 종목별 선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이 모멘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는 상황이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추정차 높지만은 주가가 그만큼의 반영을 덜한 그런 종목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했다. 네, 악재가 상당히 많은 지금 증시인데요. 문제는 이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 실적 종목 위주로 선별 투자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고요. 현대차 뭐 4분기 실적이나 2023년도 실적 발표에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배당락 이후에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한 모습인데 배당락으로 인한 좀 하락은 대부분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사상 첫 15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작년 미국 시장에서의 사상 최대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2024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배당락 이후에 하락했던 물량들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이동평균선 121선 전후에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알아봤고요. 배당락 이후에 일단 눌림목 분할 매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저는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글로벌 택스프리는 이 일반 면세가 아닌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이 물품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잡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뭐 관광객이나 이쪽에서의 이 마지막 엔드 고객의 최종 매출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뭐 입국자 수나 그리고 이 그 국가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소비 여력 뭐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업황도 그렇고 이 모멘텀도 지금 많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가 이 자체적으로 사업 부분도 이 시내 환급 채널보다도 이 인건비가 많이 줄고 있는 이 어떤 즉시 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구조는 올해 상반기 때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가 우호적인 가는 그 환경에서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객에게 환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죠.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